제일 어려웠죠, 30번. 자, 보면 좌표 평면에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 이거 변 위를 그렸어, 그치? 이제 그림 한번 좀 그려볼게. 그림 그려보면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아, 이게 뭐야? 나 왜 이렇게 못 그리니? 미안해. 빨리 그릴게. 이렇게. 아, 잘 못 그렸다.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있대요, 정육각형이. 알겠어? 그러니까 A, B, C, 그 다음에 D, E, F. 맞죠? 이렇게 정육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4야. 이거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가 1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다 그랬어. 그쵸? 얘가 중심을 C로 하고 반지름 길이 1짜리 원, 조금 이따 그릴게. 두 점 P, Q와 실수 K에 대해서 점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CX 벡터의 크기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이거를 할 때 최대 되도록 하는 것을 베타라 그럴 때 둘 제곱제곱 더하세요. 거예요. 자, 이제 해볼게. 먼저 가. CX 벡터가 무슨 말이니? CX 벡터가 2분의 1 CP 벡터 더하기 CQ 벡터. 맞아? 요거죠. 요거. 이거. 그럼 이게 뭐지? 이게? 요부터 한번 해석 잘 해볼게. CP 벡터? P는 뭐야? 동점이야. 움직이는 점인데. 이거는, 반띵한 거야. 반띵. 반띵. 그쵸? 반띵. CP를 반띵한 거야. P는 뭐라 그랬어? 이 위를 움직이는 거라 그랬어. 그러면 요렇게 해야겠네. 이거 바로 해볼게. 요 반 놓고. 그치? 여기도 반띵하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대각선 놓고 여기 이렇게 했고 반띵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거서 여기도 반띵하고 그렇지? 그 다음 여기 반띵하고 됐어. 거볼게. 이거네. 맞아? 이 노란 거. 노란 게 이거야. 그렇죠? 2분의 1 CP 벡터 이거잖아. 종점이. 그럼 CQ는 뭐야? CQ. Q는 방금 뭐라 그랬지? 아까 읽었죠? Q는 중심이 C고 반지름이 몇 짜리 원? 1짜리 원. 그럼 아까 요거 길이 4라 그랬으니까 요거 반띵한 거 2니까 여기 반띵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요렇게 원이 도네. 이게 뭐야? 이게 CQ야. 근데 그 둘을 어떻게 달래? 더해달래. 그치? 더해달래. 그럼 들어봐.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될까? CX는. 그렇지. 이렇게 되죠. 얘가 둘이 더해봐. 요거 더하기 요거 해가지고 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 CP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돌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아하. 그럼 얘가 이제 일로 가볼게. 일로 가면 이렇게 가고 일로 가면 이렇게 가고 일로 막 가면 또 이렇게 가고 여기 가면 이렇게 가고 아이고 이렇게 가면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요 끝을 요렇게 얘가 막 이렇게 쓸고 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게 바로 뭐야? X. 이거 이해 갔어? 어우씨 헷갈려. 되시죠? 그 다음 나. 나에 뭐라고 돼 있냐면 XA 벡터는 더하기 XC 벡터 더하기 두 배의 XD 벡터는 KCD 벡터. 이거래. 맞죠? 그러면 자, 요걸 C로 다 하면 KCCD니까 지금 KC로 한번 다 이제 요거를 한번 분류 이 어차피 C가 지금 중심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원두. C 시점을 C로 한번 다 통일시켜 볼게. 그럼 이렇게 하면 돼. CA 벡터 빼기 CX 벡터. 요거 자리 바꾸면 그렇지. 마이너스 CX 벡터. 그럼 더하기 두 배의 CD 벡터 그다음 빼기 두 배의 CX 벡터는 KCD 벡터. 이렇게 써도 돼? 오. 지금 어쨌건 주어는 뭐냐면 주어는 X가 움직이는 걸 보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X를 좀 잘 봐야 되겠다. X. 보니까 이거 아이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반대로 넘겨서 치면 4CX 벡터 이렇게 써도 괜찮아? 이것은 괜찮죠? 그 다음에 일로 슝슝슝 다 넘겨버리면
일단 오 CD도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럼 CD가 아니, 이쪽을 넘기자. 그냥 이쪽을 넘기게. 이쪽으로 딱 넘겨 오른쪽으로 다 넘겼다라고 치면 CA 먼저 넘어오면 어디 갔니? CD가 있고 그렇지? CA 있네. 그럼 CA는 뭐가 되냐? 반대로 넘겼으니까 그냥 CA죠. 그렇죠? CA. 그다음에 CD는 여기로 반대로 이쪽으로 넘어가야죠.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요 계산한 거 오른쪽으로 다 넘긴 걸 이렇게 반대로 써버렸어. 헷갈리지 않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CA 그대로 있고 요거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면 그렇지. 플러스 E-K의 CD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해갔어?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이제 4로 나눌게. 그럼 요거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되고 요거 4분의 E-K 이렇게 돼. 요게 바로 뭐야? CX야. CX. 괜찮습니까? 요거? 오케이. CX.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들어봐. 얘가 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럼 얘는 뭐냐면, 4분의 1 CA야. 4분의 1 CA. 허, 우와, 신나. CA. 요거죠. 근데 그걸 4분의 1 했으니까, 여기네. 4등분한. 4분의 1 CA. 요거야. 요거 확정. 4분의 1 CA. 에다가, 더하기. 이거를 할 거래. CD. CD를 4분의 E-K야. CD가 뭔데? 이거. 이거에다 K값이 바뀜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돼?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거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둘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합이야, 합. 끝. 그럼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얘는 이렇게 쫑긋 서 있으니까 둘의 합백탄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위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지? 이 위에서.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CX벡터의 크기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자, 들어봐. 얘가 뭐 어쨌건 쭈쭈쭈 왔다 갔다 할 거야. 그 변함에 따라. 최대는 어디야, 당연히. 누가 봐도 어디야. 누가 봐. 여기죠. 여기. 여기가 최대라는 거 보여? 그치. 지금 얘와 얘의 교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지, 여기. 최소는 어디야, 최소. 뭐 여기요, 이런 마음 아파. 그 누가 봐도 여기죠. 여기. 괜찮습니까? 요거 봐.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들어. 이해 갑니까? 됐다. 그러면 이제 끝. 자, 최대부터 보자. 최대 여기거든. 그럼 그림 이렇게 봐. 이렇게 내리면 여기 그대로 떨어져 수직으로.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 그 얘기는 CD가 뭐가 되면 돼? 1. 아, 1이 아니라 그냥 CD. 그러면 여기가 그냥 CD가 된다라는 것은 K값이 뭐가 되면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네. 그럼 4분의 4에서. 됐죠? 그다음. 최소가 될 때는 뭐야? 이렇게 그냥 돼야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0. CD가 그냥 CD 벡터 0 벡터 되면 돼. 그러면 K가 뭐가 되면 돼? 그렇지. 2가 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누구예요? 베라. 얘가 누구예요? 알파. 알파가 최대 맞죠? 최소가 되도록 하는 K값을 알파? 최소가 되는 건 이게 거꾸로 맞다. 이게 알파? 이게 베타지. 맞아? 그래놓고 어떻게 해? 제곱해서 더하래. 2, 2, 4. 답은 뭐야? 8. 되시죠?